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별국입니다. 이번에도 뽀로로 게임을 할 거예요. 이제 이번에 할 거는 틀린 글 찾기입니다. 지난 시간에 같은 글을 맞추기 하고 직소 퍼즐을 했잖아요. 이번엔 틀린 글 찾기입니다. 이번에도 세 단계로 있어요. 이제 틀린 그림 찾기 1, 2, 3 이렇게 있는데요. 1단계부터 바로 해볼게요. 1단계부터. 1단계, 틀린 곳네 군데 찾기 이렇게 돼 있네요. 이제 네 군데면 쉽겠네요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지금 방에 크롱이 있어요. 사진 찍는 소리가 나네. 맞추면. 이쪽에 액자 없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틀린 글 찾기보다 쉬울 것 같은데. 이거 지금 이쪽에 베개가 다르고요. 다음에 이 바로 옆에 문짝이 30초도 안 돼서 깼어요. 이렇게 1단계 끝냈고요. 그다음에 2단계 바로 가겠습니다. 2단계 어디 보자. 2단계가 2단계 틀린 곳 7군데입니다. 약간 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. 시작해 볼게요. 지금 뽀로로하고 친구들 있어요. 지금 포비만 없네요. 포비하고 패티만 없네요. 지금 여기 포비 발자국 이거 없고요. 그다음에 이거 색깔 다르고요. 뭐 있냐? 이 신문 같은 게 있네. 신문인가? 뭐가 좀 있고 없고의 차이고. 그다음에 케이크. 쉬워요 이게. 이거는 이게 돌아가 있어요 이게. 왼쪽 오른쪽 돌아가 있어요. 쉽죠? 벌써 5개 찾았고. 지금 여기 주스 뽀로로가 마시려는 주스 색깔이 달라요 여기. 나머지 한 개가 어디 있냐? 이쪽에는 아니고. 가운데 애들을 봐야 되나? 나머지 한 개가 어디 있냐? 나머지 한 개가 크롱이네요 크롱. 이걸 못 봤어. 가장 찾기 쉬운 걸 내가 놓쳐버렸네. 크롱 표정이 지금 다른데 그걸 제가 못 봤어요. 이건 진짜 아무리 7개 찾는 거라 해도 이건 좀. 마지막으로 3단계입니다. 3단계가 가장 어렵겠죠? 3단계 틀린 곳 10군데 찾기입니다. 10군데 시작해 볼게요. 에디가 지금 방 안에서 뒹굴거리고 있어요. 뭐 책을 보고 있는 책 색깔 다르죠? 그다음에 여기 액자 다르고. 여기 이거 공 색깔 다르네요. 그리고 여기 뭐 미사일 같은 게 있네요. 바로 옆에 의자도 색깔 다르고. 그다음에 책 색깔 사과가 없네요 옆에는. 문 색깔도 다르고. 쉬워요. 굉장히 쉬워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벌써 이렇게 찾았나?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. 쉬워요. 10개 찾는 거 치고는 굉장히 쉬운데? 보자. 뭐가 있지? 마지막 한 개가 어디냐? 보자. 책일 것 같은데, 아닌가? 이게 틀린 글 찾기가 참 묘한 게 다른 거다 찾고. 여기 있다. 나무. 바깥 클릭이 안 되네. 갑자기 왜 이래? 이게 클릭이 잘안 되네요, 이게. 이 틀린 글 찾기가 참 묘한 게한 5개 찾는 거라고 칩시다. 그러면 4개까지는 다잘 찾았는데 나머지 한 개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제 경험상으로는 좀. 제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,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이게 틀린 글 찾기가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, 이제. 틀린 글 찾기의 묘미라고 해야 되겠죠. 이렇게, 이렇게, 뽀로로 틀린 글 찾기를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들 대상 게임이라서 그런지, 다른 틀린 글 찾기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, 이게.
굉장히 쉽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더 쉬운 게, 아니 이게 틀리거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틀리거나 뭐 이렇게 돼도 뭐그 목숨이 깎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, 또 제한 시간도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뭐 제한 시간 있잖아요, 원래 틀린 걸 찾기 게임에는.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소요 시간 몇초뭐 이렇게만 나오고, 뭐 하여튼 그래요. 뭐 예, 굉장히 쉬운 틀린 걸 찾기였습니다. 네, 이렇게 뽀로로 게임을 해봤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. 그이 영상 올라갔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제 1000명이 지금 거의 다돼 가는데,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특별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. 예, 그럼 그 특별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 앞으로도 제 별꿀 퀴즈짱 채널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별꿀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